그럼 현재 시간 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는 오후장 SOS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차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금요일이 네. 되면 약간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다행히 오늘 코스닥이 또 중소형주들이 강해서 한번 제가 상황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또핫 키워드는 메타버스 게임주들의 상승인데, 메타버스를 탔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그래서 상장하고 좀쭉 밀리다가 다시 그 매물을 다 소화해낸 듯한 모습인데요. 도대체 시장 규모는 315조 원으로 평가받는 메타버스가 뭐길래 이렇게 국내 증시도 뜨거운 거죠? 일단 주식시장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주식시장에 속성이 있죠, 사실은. 어떤 속성이요? 새로운 게 뭐가 나오면 굉장히 관심을 아, 많이 갖습니다. 환호하죠. 예, 네. 관심을 많이 갖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뭐 풍력, 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너무 많이 얘기 들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새로운 게 나오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종목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뭐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자이언트 스텝 관련된 리포트를 쓴 애널들 보면 네. 다 진짜 메타버스 주식이 나왔다라고 아예 그냥 제목을 달아버릴 정도로 네. 뭐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었고, 그래서 상장 이후에 계속 지금 물론 이제 중간에 한번 조정을 크게 받긴 했지만 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그럼 뭘까?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예전 분들 얘기하면 그냥 그 싸이월드 안에서 자기 캐릭터 꾸미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항상 보면. 싸이월드가 남아지죠. 예, 네. 근데 이제 가상 세계랑 메타라는 가상 세계랑 뭐 현실 세계란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이게 주목받은 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좀더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일단 명제가 이 나왔고. 비대면 때문에 그런 그렇죠, 예, 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또 상장을 하면서 맞아요. 게임형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시가총액을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네. 시장에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대조군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럼 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얘네가 딱 기준점이 그렇죠. 되어줄 수 예.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의 제페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각각 뭐또 주목을 받고, 네. 그러면 이게 게임까지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저는 이제 RPG 게임 이런 건안 하지만 그 네. 자체가 역할 분담 게임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캐릭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시세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RPG 게임이 유행한다 그래서 백은가요 비슷한 걸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날라오는 총알에 괜히 놀래가지고 제가 게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아, 안 맞는구나 하고 중단했지만 요즘 MZ 시대에 또 많은 유저분들에게는 네. 환호할 수밖에 없는 가상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진짜 메타버스 수혜주라면 또 다른 뭐 한빛이라던가 뭐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선입 시스템 같은 경우는 관련된 이제 뭐 하드웨어 관련된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게임 회사들이 좀 언급되죠. 한빛소프트는 오늘 올라갔던 이유 중에 뭐 메타버스도 있지만 뭐 사실은 애완견 관련된 무슨 컨텐츠를 또 하나 좀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도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네. 그외 위메이드라든지 뭐 엔게임, 그다음에 이제 크게는 뭐 NC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게임주들, RPG 게임주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그 각자의 캐릭터들을 어떻게 보면 나로 투영할 수 있는 세계가 된 거죠. 그안 게임 안의 세계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리니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뭐 현실 세계와 비슷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는 더 주목을 받는 그게 VR 뭐 AR 이런 것과 같이 연동되면서도 발전을 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슬슬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그럼 이 자이언트 스텝이 진짜 메타버스 수혜주라면은 우리는 더 들고 가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하고 나서 뇌물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시작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마침 넝쿨님께서 자이언트 스텝은 덱스터보다 실적도 적은데 왜 시총은 더블인가요? 라고도 글 올려주셨는데 좀 둘이 비교해보면은 덱스터는 상대적으로 더뎌요? 덱스터나 위직 스튜디오나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세 종목은 네. 공통점 VFX 기반 회사입니다. 네. VFX가 결국에는 이제 그 한마디로 뭐 특수효과죠. 특수효과인데 대부분 후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 특수효과 기술이 메타버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서 사실은 덱스터도 주목을 받는 거고, 네. 뭐 위직 스튜디오도 주목을 받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목을 받는데, 메타버스를 진짜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리얼타임 콘텐츠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가상 세계를 현실에서 바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진짜 메타버스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특히 이제 뭐 최근에는 SM과 같이 공동으로 뭐 그 했던 콘서트나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을 실현해서 뭐 이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돈을 그걸로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돈으로 환산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좀 더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밸류에이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FX만 갖고 있느냐, 뭐 아니면 다른 위즈윗같이 뭐 컨텐츠를 또 만드는 게 또 있다든지, 네. 아니면 지금 자이언트 스텝처럼 뭐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덱스터와의 주가 차이가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차트 보면서? 네, 일단 차트는 지금 뭐 의미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네. 제가 이거를 처음 상담했을 무렵이 아마 상장한 사흘째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그때 이제 3만, 그때도 이제 비싸다 그랬죠 제가. 예, 4만 원이 넘었을 때 비싸서 3만 원 밑으로 빠지면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는 그때도 너무 좋다, 뭐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3만 원 밑을 딱 한 번 깨고 지금 이렇게 바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또 한 사흘 오르고 이틀 조정받고 계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시가총액 5천억은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미 5천억을 넘었어요. 네. 네,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 추세가 언제까지 갈지 이거를 밸류에이션으로 계산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뭐 실적이 사실은 아직 이제 뭐 얼마 나오지 않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아직은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추세에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추세 따라갈 거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당분간 좀 박스권으로 쉴 수도 있지만 한 5만 원 밑으로 조정이 나오면 한번 뭐 기술적으로도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네. 뭐 충분히 시가총액 한 6천억대까지 노려본다라고 하면 7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1차 목표 주가 그래서 7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버스탄 자이언트 스텝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넷마블 한번 체크해볼게요.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한비소프트 이러한 전체적인 종목들이 가다 보니 게임주들의 흐름도 좋은데 넷마블을 공부했더니 신작 더하기 상장이라는 이슈를 갖고 있더라고요. 앞서 우리가 메타버스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이들 산업이 커지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게임 유저들이 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같이 클까?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죠. 아, 둘 다 맞아요? 네, 같이 크는데 맞죠. 이동은 해요? 게임 산업 자체는 전반적으로 더 커질 걸로 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어떤 업체들이 메타버스를 빠르게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구현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이제 그 각각의 회사들을 좀 역량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사실 자금 여력이 좀 있는 회사들이 당연히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게임도 메타버스화 되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넷마블을 또 살펴보니까 자회사인 넷마블 네오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 뭐 상장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또 같이 테마를 형성하던데 넷마블 어때요? 넷마블은 근데 최근에 그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것만 저도 게임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저는 게임주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일부러 왜냐면 잘 몰라서 제가 근데 뭐 그래서 오기 전에 이제 한번 넷마블 최근에 리포트들의 흐름을 좀 봤더니 일단은 목표가는 낮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수라고 쓰지만 뭐 홀드나 매수라고 쓰지만 여전히 목표가는 좀 낮추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은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뭐 그 자회사의 상장 이슈가 좀 더 뭐 부각이 된다든지 상장한 회사가 가치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일시적인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본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결국에는 뭐 상반기에 최대 기대작이 나오죠. 신작 중에 제2의 나라라는 신작이 나오는데 이게 4월 14일부터 이제 그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 예약 추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작과 더불어서 지금 원래 이제 잘 매출이 나오고 있던 세븐나이츠 2가 이제 업데이트를 대규모로 했는데 네. 이 세븐나이츠 2가 또 매출이 또 얼만큼 또 올라오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지금 주가는 보면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한 흐름일 텐데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은 뭐 저는 뭐 자리는 괜찮은데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넷마블의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매수도 가능한가요? 일단 지금 뭐 매수를 해도 뭐 빠질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한 15만 원 정도. 뭐 저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사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 사전 예약 나올 무렵에 주목을 받는다든지 뭐 아니면 자회사의 IPO가 나와서 한번 뛸 때 1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 가능한 구간 이제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빠질 공간도 없다라고 네, 네. 이야기해 주셨고요. 단기 목표 주가는 1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지금부터는 코스닥의 반등을 이끌어낸 제약바이오 대표주도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종목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해주셨던 ST팜이에요. mRNA로 오랜만에 상황실에 들어왔는데 스위스 제네반트와의 계약 내용이 어제 발표되면서 주가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저께 발표가 됐나요? 그러면서 주가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계약 내용인지 환호할 만한 이유인지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그 RNA를 mRNA라는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 기술력이 사실은 ST팜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양을 많이 못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이쪽에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스위스의 제네반트 사이언스라는 회사랑 뭐 글로벌 NLP, LNP라는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 도입한 거를 이제 공시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국내 의미를 보면 그 말 자체는 좀 어렵죠. 근데 결국에는 mRNA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RNA의 생산 거점이므로 국내 유일한 회사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 기술 자체가 화이자나 모더나의 그 코로나19 백신에 들어가는 mRNA 백신에 사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기술이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업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술이어서 이게 이제 아마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 백신과 연관이 되면서 더 주목을 받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T팜이 국내에서는 mRNA로 독보적인지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지금 계속 증설을 하면서 파열을 높여가고 있으니까 탑티어 안에 든다라는 이야기를 봤거든요. 어때요, 지금 수준은? 일단 뭐 수준은 이제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수준이 아주 좋았으면 스위스랑 계약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좋아지기 네. 위해서 그런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계약 내용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는 거고 판 거의 한 8% 정도를 그 회사에다 줘야 됩니다. 스위스. 예, 그렇죠. 회사에다 네.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걸 가지고 당장 막 mRNA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mRNA 관련된 여러 의약품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됐다라는 게 의미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다양한 사업 기회가 좀 ST팜한테는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ST팜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주가가 좀 밀리다가 최근에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180도 전환시켰습니다. 여기서 10만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일단 뭐 ST팜은 그거 말고도 계속 지금 뭐 꾸준하게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좀 개척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좀 안 좋았죠. 1월 뭐 작년 말에 워낙 많이 올랐다가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기술적으로는 11만 원까지는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1만 원까지의 단기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ST팜에 대해서 점검해 드렸고요. 이어서 네 번째 SK바이오사이언스로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도 오늘 또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뭐 급등이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상승, 어제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빠질 만큼 빠졌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동안 많이 밀리긴 했잖아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ST팜이 뭐 지금 빠진 이 정도 올라왔는데도 지금 뭐 만족을 못 하실 텐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네, 그래도 네. 시총은 거의 10조이기 때문에 사실 작은 회사는 아니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일단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든지 뭐 노바백스 백신을 이제 CMO 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것만 시장에서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영역들 그다음에 신제품을 만드는 영역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백신 개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뭐 아이진이라든지 뭐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그만큼 이제 백신 논란이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아 그럼 국내 백신도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 자꾸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일부 종목은 사실 뭐
베트남에서 백신 개발하고 있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국내 백신 생산 가능성이 가장 높을 회사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SK바이오팜이 가장 빠를 것 같고요.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빠를 것 같고 네네. 지금 이제 CMO 기술 자체 외에도 이제 이런 기술에 대한 평가, 원래 갖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시작됐다라는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이 두 개 있는데 네. 한 개는 임상 1상 중이고 하나는 임상 1, 2상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연내에 한 개 정도는 글로벌 3상을 진행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벤트가 중간중간에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그때마다 조금씩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된 아까 그 자이언트 스텝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목표가를 정하기는 참 애매한 예,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스피 200 조기 편입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신규 매수보다는 아마 상장 초기에 매수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요.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뭐 없으신 분들은 뭐 지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자리이긴 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굳이 뭐 지금 손절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분위기는 다시 한번 좀 바이오 쪽으로 좀 돌아서는 분위기가 좀 왔기 때문에 일단 대장들이 움직이는 상황이고 중장기 목표가는 18만 원을 보고요. 예, 단기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단기 목표 주가는 18만 원, 아, 중장기 목표 주가 18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봐도 괜찮을 만한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원 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면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 TV 시청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네. 제가 괜히 기분이 들지는 게 아니잖아요. 코스닥도 제가 1% 가깝게 상승하고 있어서요. 보시는 분들이 TV 시청하는 걸 인증 사진을 저희 샵 2034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치킨 교환권 선정해서 불금의 치킨 교환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지금 나가시자마자 한번 찍어서 이벤트 참여해보세요. 저 어제 치킨 먹어서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 중에 또 그리고 일부 후반부에 당첨자도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사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